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성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사랑의 온도탑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큰데요. 그런 만큼 지역 기업과 기관들의 나눔 참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올해 모금은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우려 속에 시작됐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300만 시민이 함께하는 모금 행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모든 분이 동참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동모금회에 사회공헌성금 1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천공항공사의 경영 여건도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겁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천공항공사의 성금으로 온도탑의 온도는 한 번에 13도가 상승했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난해 단기간에 최단기간 내 그 모금액을 달성한 도시이자 또 역대 최고 모금액을 달성했던 그러한 전통을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저는 올해도 인천의 나눔 문화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온도탑 모금액이 저조하다는 소식에 지역 기업들과 단체들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업들의 연이은 동참에 나눔 명문 기업은 27호까지 탄생했고 지역 기관과 단체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76.1도, 희망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을 달성하면 온도탑의 온도도 100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